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사실 완전하게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전체 확진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대규모 감염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증시, 뉴욕 증시는 모두 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의 여파 그 이전으로까지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오늘 모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진행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다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시장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정책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한 돈의 힘이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네.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나왔죠. 지난 3월에 임시금통위에서 B컷 인하했던 이후로 두 달 만에 또다시 25BP 인하해서 사상 최저금리 0.5%까지 네. 내려갔어요. 사실 이번에는 뭐 재정정책의 영향도 좀 봐야 할 거고 여력을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인하의 시기가 다음 금통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맞습니다. 인하를 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으면서 뭐 이 정도 금리도 0.75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역사상 최저인데 금리도 더 이상 낮추지 않으면서 또 뭐 양적 완화도 최소한으로 해가면서 이게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랄 텐데 아 이거 보니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력을 좀 키워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동결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 이제 인하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양적 완화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비기축 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무한정 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야 뭐 풀면은 아 그 힘이잖아요, 사실. 거지. 예. 프린팅 많이인데 네. 우리는 프린팅 많이 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죠. 또 뭐 S&P, 무디스, 피치 뭐 좀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저러다가 한국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환율이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일단 0.25% 포인트 낮추면서 좀 더 이제 두고 보자 이건데 근데 글로벌 경제 회복 유형이 네. 뭐 처음에는 이제 V자형으로 갈 거다라고 하더니 요새는 뭐 U자형, W자형, 네. 그 다음에 또 뭐 나이키는 나이키인데 약간 좀 굴곡이 굴곡이 있는 네, 나이키형, 심지어 뭐 L자형 쪽으로도 기울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풀기보다는 일단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 뭐 대통령께서 뭐 공격적으로 전시 재정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급등, 또 외국인 투자 자금 탈출 네.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0.25% 포인트 낮추면서 네. 우리가 일단 금리 낮추는 쪽으로 가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 이번에 네. 그죠 할 수 있는 안에서 앞으로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는 선에서 최소한의 것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네. 쪽인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어제 또 하루 동안 그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79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전날 네. 40명대 늘었었는데 거의 네. 뭐 80명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또다시
최근에 약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네.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재난지원금 네. 지급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고개를 들어서 방향을 잡고 가기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맞습니다. 모습이라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뭐 이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네. 좀 반등을 했다. 4개월 만에.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코로나도 좀 풀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그렇죠. 실제로 내 카드에 들어오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불고기 먹었다. 뭐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을 거. 그래서 네. 아니 또 뭐 그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아 그럼 이제 돈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요즘 식당 가면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한 3, 4주 전에만 해도 세미나를 이렇게 좀 열라고 조찬을 네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쇼구먼 조찬 하려고 해도 호텔이 없었어요. 그러다 요새는 이제 호텔들도 다 열고 있거든요. 영업을 안 해서 없었던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요즘요. 차 굉장히 막힙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뭐 제한적이지만 많이 이제 나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풀렸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부진. 예를 들면 뭐 소비, 투자 누가 지금 나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인들도 소상공인들도 이제 매출이 부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 불안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면 뭐 반등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줄었었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주머니에 들어온 써야 하는 돈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심리지수가 약간 반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연속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그렇습니다.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환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이제 금리 결정도 역시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금통위 결정 이후에 환율의 오름폭이 크진 않아요. 다만 약간 커져서 1238원대까지 네,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3월에 이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약간 안정을 찾았었고 그러고는 박스를 만들었었어요. 네, 1235원 정도가 이제 박스 네. 상단이었는데 최근에 요거를 좀 넘어서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이렇게 위치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 네. 있고 주식도 하지만 또 반면 네. 또 오르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간에는 이제 주식이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그냥 네.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은 좀 오르는 네, 네.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환율과 주식이 서로 따라 노는 디커플링이 네,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은 전형적인 금융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장세로 이제 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뭐 내려 조금만 큰 폭으로 내리면은 이제 동학 개미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여전히 자금 입력이 풍부하더라고요. 예, 네.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율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뭐 야금야금 올라서 달러당 이제 1230원대 이제 네. 사람은 뭐 1240원대도 위협할 네. 수도 있다 이런데 네. 뭐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주 대봉쇄가 해제되면서 뭐 미국, 유럽, 또 일본도 뭐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좀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하락 압력을 받는데 가장 큰 요즘 최근의 환율 상승 이유는 미중 갈등, 그렇죠. 홍콩 네. 사태, 위안화 움직임.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뭐 하루에 뭐 0.38%, 0.12%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평가 절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위안화 환율하고 우리 환율하고 이렇게 딱 그려보면 요새는 완전히 커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오르면 우리 따라 오르고 위안화 내리면 우리 따라 내리는데 최근에도 보면 위안화가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도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네.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침 이제 전인대 폐막하는 날이고 예. 위안화는 지금 막 또 0.26% 추가 절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네요. 네. 7.1277 위안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전인대 오늘 폐막하는 날이고 이제 홍콩에 대한 그 국가안보법 이제 통과를 시킬 걸로 보여요. 앞서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가 홍콩은 중국 안에서 자치권을 완전하게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뭔가 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이제 작년에 홍콩 시위가 굉장히 커졌을 네네. 때 우리나라 이제 홍콩 수출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 홍콩이 우리나라 4대 교육 대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보면 그러니까 뭐 미국, 베트남, 중국, 베트남, 미국 이제 홍콩인데요. 네네. 많을 때는 한 7%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이제 홍콩 수출의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홍콩 수출의 한 7, 80%가 중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뭐 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중국은 뭐 무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미국과 싸울 때 무기가 이게 평가절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넘게 지고 있다. 뭐 이게 이제 큰 무기인데 미국 위안화는 당분간 뭐 제가 외신들 보면 7.2까지 7.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원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중 갈등이 장기화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더 공격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1230원, 40원대 하면 뭐 참을만 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300원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걱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한 회복력을 보였어요. 중국 증시 대비해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더 월등하게 뛰어난 모습이 있었고 이제 그 안에서 시총순위를 좀 보면 증시는 확실히 이제 시총순위 안에서 반영하는 게 엄택트 시대로의 진입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싶어요.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건 다 이제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났고 네이버, 카카오 올라왔고 NC소프트도 약신을 보였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순위가 높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굳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달라지는 세상을 뉴노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다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디프런트 노멀이라고 한번 부르고 싶어요. 뉴노멀 대신 이제 또 디프런트 노멀이다. 왜냐하면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언택트 또는 디지털 컨택트가 이 디퍼런트 노멀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4차 산업혁명도 언택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이제 오프라인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상당 부분 이제 온라인 모바일화 될 거거든요. 제가 요즘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5월 11일부터 풀리면서 일부 강의를 이제 강의실 강의, 대면 강의로 바꿨거든요. 그래요? 올 사람은 와라. 처음에는 많이 올 것 같더니 안 오죠. 잘 안 와요. 학생들은 더 안 갈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에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교수도 학생도 선생도 학생도 거기에 이제 그렇죠.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순화된 거죠. 순응하면서 잠옷 빠져 입고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화로 굉장히 옮겨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기술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어느 한 엔진에 그 너무 그 비중이 높아지거나 의존도가 높아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차세대에 주목받을 산업 또 종목이 뭐냐 이런 거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가 나올 거고요. 이 바이오는 뭐 이 방역뿐만이 아니고 이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41%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앞으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5%인데 이제 의료비는 41%다. 그럼 점점 앞으로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그렇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된다 이런 점에서도 보면 이제 바이오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융합 뭐 이런 분야들이 뜨지 않을까 하는데 네. 뭐 한 가지에 올인하는 투자는 항상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최근에 네. 이제 보면 그 여전히 세컨웨이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코로나 하기 때문인지 세계적인 이제 투자의 구루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보면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주린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저희도 있어요. 주린 네, 회사에도. 주린이가 뭔가 그랬더니 주식 플러스 어린이. 그러니까 네네. 초보 주식 투자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를 포함해서 좀 상당히 이익을 본 그룹이 있고 하다가 못 들어간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또 기관 투자가들도 사실은 팔았지 사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첫 번째 그룹 주린이 그룹을 보면 초보 주식 투자자로서 한두 번 작은 이익을 봤다고 우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가 위험하긴 하죠. 그럼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 거액을 투자하면 통상 손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주가도 오를 만큼 올랐으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때를 놓친 투자자들은 아 이거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을 경계해야 된다. 이제 나름 느긋한 마음가짐으로 나는 그래도 현금이라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급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FOMO라고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빠졌구나, FOMO, 나만 왕따 당했구나 네. 이 생각으로 아 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게 주식시장에서 너무 늦었다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투자하는 마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 좀 블루. 예.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와 포머 블루가 합쳐지면은 아, 진짜 우울증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금통위 열리고 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어요. 네. 기존 2.1% 올해 성장률 전망이었는데 이걸 마이너스 0.2%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22년 만에 역성장을 전망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만 시장은 많이 올랐고 또 그 안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느긋하게 네. 먹고 이 흐름을 따라가보자 라는 이야기 주신 걸로 이해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